불안해하고 잠도 못 자고 매일 울고 술도 자주 마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날도 제가 거의 새벽 잠을 못 자고 밤을 샜을 때였는데 제가 엄마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나는 진짜 데뷔해서 정말 잘 되고 싶고 나도 1등도 하고 싶고 엄마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돈도 잘 벌고 싶고 진짜 정말 반짝거리는 별이 되고 싶은데 아 너무 나한테는 그런 게 주어질 것 같지가 않다고 그렇게 막 너무 아니 왜 옛날 얘기하면서 이렇게 울고 난리야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마 붙잡고 막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제가 너무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신나지도 않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겠고 막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후배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가 충북 제천에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어렸을 때 보내고 그럴 때 너가 뭐 되고 싶다고 할때 나는 가수도 하고 싶고 뭐 배우도 하고 싶고라고 할때 엄마는 듣지도 않았었다고요. 그러시는 왜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엄마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정말 너무 놀랍게 너는 그 일을 시작했고 엄정화라고 하면 그 이름도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지금 너가 이렇게 혜성처럼 저렇게 별 끝까지 가지 않았다고 너가 지금 불안해하는 거가 엄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놀라워 엄마는 정말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놀랐고 너에게 박수를 치고 싶은데 천천히 올라가서 내려올 때도 천천히 내려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천천히 가는 것도 싫고 빨리 올라가고 싶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컸는데 그 말이 많이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 음반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런 시기도 이제 나한테 올 거고 하다 보면 뭔가는 할수 있겠고 작품이 아직 주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 자신도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제가 너무 그렇게 바랬던 것들이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살면서 항상 감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급하게 생각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진짜 이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이 진짜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고 계속 보고 마음속에 넣고 있으면 언젠간 절반 정도는 온 자기를 발견할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 것 네. 같아요. 배우로서 어떤 배우로 이제 기억되고 싶어요? 먼 훗날 엄정화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오드리 헵번 그러면 그 기억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네. 그 김혜자 선배님처럼 그 선생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제가 계속 그렇게 배우로 살다 보면, 그러니까 정말 이유 있는 역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주어지는 그런 역할 아니고 엄정하니까 할수 있는 역할이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역할이 있게 그렇게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나오는 거는 너무 재밌는 영화야, 좋은 영화야라는 그런 믿음이 가는 배우? 가 되고 네. 싶어요. 여태까지도 그래왔어요, 정말. 이제 많은 걸 이제 이룬, 앞으로가 많은 걸 이룬 엄정화 씨인데, 배우로서, 가수로서. 마지막으로,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인생에서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네. 결혼이라는 게참 두려워요. 결혼이 듣고 싶어요, 말씀해 주세요. 왜 결혼에 한 맺힌 사람처럼 이래?
제가 어머 이거 어떡해?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거 지나갈까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정말 듣고 싶어요. 예.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면서 살아보질 못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랑 행복하게 사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막 그 사랑 안에 정말 충만하게 정말 안정적이고 그런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어렵다, 엄마가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엄마가 아주 친구들 집에 가면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막 이런 걸 저는 옆에서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러니까 두려운 결혼이 두려운 것도 제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 그런 걸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너무 두렵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10년 후에 뭐 이렇게 아니 몇 년 후에 생각을 할 때 정말 제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한테 정말 그 온전하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인 것처럼 그 행복하게 그 아이한테도 사랑을 많이 주고 이렇게 그런 가정을 꾸미고 싶은데 저한테 너무 그게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네.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엄정화 씨 오늘 말씀 쭉 나눠 보니까. 공통적인 게요. 저는 오시기 전에는 섹시함이 엄정화 씨의 모든 어떤 배우나 가수로서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말씀 나눠보니까 공통점이 사랑, 가족, 행복. 네. 이것에 굉장히 많이 가치를 두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중에서 네.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사랑하는 새 가족, 사람을 만나는 사랑. 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랜 동안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 정말 진솔한 말씀 감사하고요. 시사회 때 저 좀 꼭 초대해 주세요. 아, 오실 거예요? 아, 물론 꼭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세요. 네, 제가 정말 마음속에 사랑을 듬뿍 갖고 와서요. 또 운동도 열심히 해갖고요. 몸도 좀 좋게 갖고 갈게요. 여러분 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엄정화 씨께 사랑을 사랑하는 엄정화 씨께 우리가 사랑을 듬뿍 드리고요. 같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엄정화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모실 분은요.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참 따뜻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엄정화 씨 참 따뜻했죠? 네. 자, 마치 그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듣는 그런 기분이 드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세계가 인정한 프리마돈나. 여러분, 소프라노 신영옥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앉으실 뻔했다.